이상하다. 오늘 다시 한번 좀 그 장윤성 씨 오랜만에 그 타자한 소리 만회할 기회를 누명을 벗기 위해서 네. 그래도 예. 근데 장윤성 씨는 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부탁드리면 다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제 개 뒤졌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 된 겁니까 여기 근데 신문 소식으로 해야 하나? 네? 여기서 사라진 척 했어요. 양쪽으로 붙어주시면 네. 정말 재밌는 그림 완성됐을 텐데 친한 여자친구 있거든요. 예. 네. 아니 저 이원종 씨는 사실 저 이봉원 씨랑 굉장히 저 친하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봉원 형이랑 뭐 애기 아빠 되게 예뻐하더라고요. 아, 이거 좀 되게 예뻐하는 후배더라고요. 아, 이원정 씨는 네. 굉장히 예뻐하는군요, 이봉원 씨가. 사랑 대로 다 해요. 되게 예뻐해. 술을 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뵙기에는. 술 점점 잘, 잘 예. 드시는 편이죠, 이원정 씨는. 예, 좋아라, 아주. 좋아. 네. 이봉원 씨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술이 이제 많이 이제 과하시거나 좀 그래 취하셨을 때. 아니, 제가 이제 운전을. 아, 운전을. 같이 회식하면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오잖아요.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옆에 태우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 이제, 아, 다 왔어, 내려. 에휴, 지갑을 이렇게 열고 저한테 3만 원을 줘요. 이런 쪽으로도 저랑 비슷하다고. 이원정 씨도 그런 일이 혹시 있나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아우, 왜 이제 와? 그래서, 아유. 너 말고 다른 여자 오라. 아~ 진짜? 진짜요? 그러고도 아직 살고 있어요. 둘이 친한 이유 알겠죠? 오늘 전체적인 얘기가 손두손두. 네? 약간 저 얘기들이 왠지 이영아 씨 얘기부터 좀 예, 요정 씨까지 손두손두해요. 여기도 결혼식 황사 얘기 들어. 근데 7년째 싸움도 안 하고 권태기도 없었다고? 있었을 거예요. 싸우기도 하죠. 예. 저희 와이프의 이제 외모를 보면 되게 청순하고 예. 그렇죠. 가냘플 것 같고 그래요. 막 예. 밥 먹다가 애교도 많고 예.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예. 사실 정말 무서워요. 그런 거 좋아요. 어떻게 무섭게 했습니까? 아니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진짜? 네. 쳐다보면은 네. 되게 무서울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제 선배들도 그렇고 제 후배들 뭐 친구들 다 저희 와이프를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서워하냐고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 말을 뭐 정신을 던진다든지. 아니 정신을 던져요. 그러니까 정신을 던져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안 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은 죄들이 많으니까 무서운 거지. 그럼 나중에 저 영아 씨도 결혼하시게 되면은 딴 말 없이 진짜 상어 꺼내가지고 빨간 상어를 이마에다 붙이고 이렇게 쓰다 보니 갑자기 남편한테 밥을 많이 줘. 뭐야? 완전해요. 무서워. 그건 쪼스 아니에요, 쪼스. 장윤성 씨는 혹시 좀 뭐 되게 통금 시간 같은 혹시 있나요? 언제나 촬영이 들쭉날쭉하니까 특별히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 네, 없죠. 여기는. 아, 연정원 씨 통금 시간 있어요? 네. 몇 시? 몇 시? 그러니까 일을 안 할 때는 12시고요. 12시에 맞춰 들어가요? 일하면? 일하면 뭐, 일할 때는 상관없고요. 그 예를 들어 통금 시간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혼나지. 힘들게 사시는 거구나. 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예? 이제 통금 시간 저희가 일찍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놀고 싶은 마음도 많고 그래서 통금 시간이 12시는 너무 빡빡하다. 그래. 12시는 좀 빡빡하다.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또 만나서 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친구들을 다 그렇게 길들여놨어요. 다음에 만나서 놀자. 방금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서가 아니라 그 시간까지 빨리 마시자. 그래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야 일단 시작하면은 제가 막 제조를 해요. 막 섞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마시고 제가 집에 휙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허무하죠. 허무하죠. 이미 다 끼워놓고 분위기는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술 한잔도 못하시는 분이 말을 그렇게 해요. 저는 술을 못 먹는데도 분위기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사이다랑 콜랑 섞어 마시고 끝까지 계세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있는 편이에요. 예, 예. 아니 근데 이 네 분이 왜 오늘 갑자기 나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네 분이 예. 요즘 뭐 그 같이 좀 하시죠. 예, 그 뱀파이어 검사. 네. 예, 그렇죠. 그럼 다 뱀파이어세요? 아니죠. 역할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뱀파이어고요. 예. 네, 검사입니다. 검사시고. 뱀파이어 중에서도 공부를 좀 잘했다. 아니, 이제 원래 태생이 뱀파이어는 아니고요. 이제 그 검사가 되기 전에 있었던 동생이 의문의 사로, 그러니까 뱀파이어 사건이라고 그렇지. 하는데, 그게 봤어. 이제 상처가 생겨서 피가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이제 검사가 돼서 그 사건을 계속 쫓다가. 물렸어. 물려서, 예. 뱀파이어가 돼요. 여기? 그럼 영아 씨는 뭐예요? 여자 검사. 검사. 참 안 어울리죠? 아니요, 잘할 것 같아요. 장현성 씨도 사실 그런 역할 좀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에 검사 역할이세요? 네. 전... 그럼 다 검사. 아니, 여기 형사님. 저는 이제 좀 그 높은 부장 검사. 이런 좀 다양한 장르의 소재 드라마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맨날 바람 피고. 네, 불륜 정말 지겨워요. 남자 주인공들은 다 왕자님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수 같은 사람이 정말. 왜 네. 일어나 그래 재벌 2세. 내가 알고 있는 재벌 2세들 다 엉망이에요. 몇 명만 그렇게 그러지. 지금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네. 있을지. 되게 자두성가 그 재벌들은 엉망이에요. 자식들이. 아니 근데 사실 금요 여우 뉴이던 때 나오셨잖아요. 그걸 보면 한은정 씨도 이렇게 금요를 변신하실 때 그 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하는데 이제 아들 따라는 할 줄 알고. 아 근데 저 연정호 씨가 이름 좀 이상해. 한은정 씨 일어나더라고. 실룩거려. 맞아.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 이게 네. 예, 땅. 예, 예. 아, 이게 들썩거린다 이거지. 그게 있어요. 근데 은정이는 그렇게 잇몸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나 저는 처음에 이거를 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물어야 되나 싶어. 혼자서 이빨을 껴보고 막 스태프들이랑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막 상의를 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색하고. 그리고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찍었는데 그 장면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다행이네. 아니 근데 한정 씨는 사실 의사라든가 전문직 그 역할을 많이 맡으셔가지고 그렇게 좀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어머님 기일인데 같이 가주지도 못하고 당직 때 전화 못해줘서 미안하고 그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요. 네, 전국 최고의 전산 전문가, 회계 전문가까지 새로 투입해봤는데 검사, 형사, 의사 선생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프로듀사도 한번 할 뻔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다 프로듀사라고 나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술자리 같은 데서. 근데 나는 요새 막 기침하다 보면 막 여기가 좀 쑤시고 막 여기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저는 또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 아프니 나오시는 물 마실 때 괜찮아? 삼키거나 이럴 때 괜찮아? 아니 그것까지는 괜찮아. 목을 건조하게 하지 말고. 왜냐면 저는 그 촬영을 하려면 취재를 해야 돼서 그 선생님들을 또 만나요. 역할을 많이 하면 네. 또 대사가 그러니까 그런 또. 대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얘기하신 대로 진짜 그냥 대사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직접 그 선생님들 찾아뵙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검사나 이런 역할도 사실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맨 단체나 뭐 이런 걸. 그런 걸 하니까 그쪽으로는 꽤 괜찮아요. 지금 시비 안 걸고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시비 안 걸고 돈 뺏긴 적 없고. 그런 분들 만나셔서 인터뷰나 연구 같은 거 하신 거예요? 네. 아, 그, 저, 뭐, 사채업자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사채업자들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런 것들이 재밌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직접 취재를 다 하시는군요. 그러네요. 배우들이 사실 어디까지 준비를 하냐면 그 사람 성씨가 가시냐를 경상도 사투리로 다섯 글자로 하는 거 아시죠? 예, 예, 예. 근데 그것도, 부산하고 대구 지방이랑 또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부산 지방에서는 악센트가 앞에 와요. 가가가가가. 가가가가. 대구 경북에서는 가가가가가. 달라요. 니 냉장고 열어봐봐. 이게 부산이고요. 니 냉장고 열어봐봐. 그리고 또 약간 저 대구 쪽은 니 냉장고 한번 열어봐봐. 약간 달라요. 악센트. 우리 화이션 사람이라. 전 부산이거든요. 전 대구. 대구. 부산 거 연기를 했었는데 언니를 부르는데 언니야 이러더라고. 언니야. 근데 대구는 언니야. 그래. 언니야.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부산은 물가 쪽이잖아요. 그러면 네. 악센트가 앞에 있대요. 맞아. 그리고 대구는 분지라
뒤에 이제 멀리 가 들리게 멀리 들리게 아, 아 언니야 이렇게 언니야 언니야 언니니까 다 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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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니까 이제 오네요.